그 힘으로 막 이제 딱 해줘 이렇게 보는데 한동안 진짜 잠자기 싫을 정도로 너무 싫고 무서웠던 꿈 종류 두 개를 계속 연속으로 했었는데 하나는요 이빨이 빠져요. 이빨이 하나 이렇게 툭 빠지는 게 아니라요 두두두두둑 빠져요 이빨이. 그래서 턱에 이렇게 이걸 내가 딱 잡고 있지 않고 살짝만 보고 평소 생활하는 꿈이에요. 방심을 하면은 툭 하면서 피 철철 나면서 이빨이 그래서 아 이거 뭐야 딱 하면 두두두두둑 다 떨어져요. 오 완전 진짜 언제야 언제? 꿈속에서 언제 꿈 꿈이야? 군대하기 전에 아니야 혹시? 머리 커진 꿈 그거 한창 큰 아니, 크게... 갔다 와서도 꿨고 아, 그래? 갔다 와서 그럼 네. 최근이네? 그, 네 최근에 그러니까 전역하고 얼마 안 돼서도 꿨고 근데 가기 한참 전에도 꿨었고 그냥 그거는 비슷한 꿈을? 네 같은 내용이야? 그리고 껌을 씹어요. 왜 씹었는지 난 기억이 안 나도 진짜 난 껌을 씹기 싫은데 껌을 이렇게 뱉는데 껌이 잇몸에 붙어요. 이걸 아무리 떼도 껌이 다 안 떼지고 잇몸에 살이 같이 뜯기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미쳤어. 원래 이 꿈이 이렇게 디테일한가? 원래 그래서 안 디테일한데? 나 그래서 껌을 안 씹으면 되잖아. 근데 항상 꿈 시작에서 껌을 씹고 있어. 미치겠는 거야 진짜. 그럼 원래 그래? 뭔가 예지몽 아니야 이거? 태몽 같은 거 아니야? 태몽 무슨 형. 큰일 나 형이네. 나는 아이랑 101명은 나 큰일 진짜. 와 진짜 무서워. 끔찍해. 뭐 이런 거 없어? 그 껌이 낙겜이래. 때려고 싶은데 때릴 수가 없어. 때릴 수가 없어. 들어올 땐 마음대로 줘. 나갈 때는 아니란다니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야. 아, 나 진짜 그 두 개는. 아, 근데 이가 이렇게 우수수 펑펑해. 나는 이건 무슨 뭔가 그 예지몽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너무 그게 심. 난 그런 미신은 안 믿어서. 그런 거 있잖아. 뭐 옥상에서 떨어지는 꿈 꾸면 키가 큰다고. 좀 꾸고 싶다. 안 꾼 거잖아. 그 거 있네. 떨어진 꿈을 안 꿔봤대. 그 꿈을 우리 한잔 끌 때 이렇게 뭐 난 날아다니는 꿈 되게 많이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되게 짜증나잖아. 꿈을 못 꿔서 하나 내려가는 갑자기 붕해서 하나만 내려가고 싶은데 갑자기 막 열 개 단을 막 하나만 내려가 막 그런 거 있잖아. 짜증 2차 성지 2차 성지 막 무릎이 아프고 뭐 무릎 정말 그러니? 안 아파. 아 그러고 이때 뭐 한 1년 만에 뭐 5cm 6cm 확 큰 그럴 때가 있지 남자들은 다 있지 언제야? 그 언제니? 그거 2차 성지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사춘기 때 막 그게 클 때가 있다면 남자들은 형도 있었어. 아 없었어. 없었어? 자 생각해봐 있었어. 난 다 서서히 컸어. 그 나는 우리 동서 형님은 키 198 동서 형님은 198 농구 선수 출신인데 저희 그거 해주신 분 저 농구선 출신인데 그분은 그 형님은 한참 클 때 키가 막 너무 크는 거야. 되게 잘 먹 운동을 시키니까 되게 잘 먹이는데 영양실조. 아 워낙 고양이서 먹는 거를 소화를 다 하고도 모자라서 영양실조 판정 받았대. 어렸을 때 와 빵 터진다. 집에서 운동하니까 얼마나 잘 먹였겠어. 그런데도 또 뭐 아프고 뭐 해가지고 폭풍 성장 갔는데 병원에서 병명이 영양실조라고 더 먹여. 그래가지고 그 형네 집은 항상 냉동실에 개 다리 한짝 이렇게 개고기 하필 개고기 개고기를 개 다리 한 짝씩 냉동실을 열면 개 다리 하나씩 있다. 연비가 안 좋아. 먹어도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그렇게 잘 먹어도 에너지 다 쓰고도 모자라니까. 아픈 거야. 그래서 아프다 그랬는데 영양실조 증세가 있다고. 부러운 얘기네요. 근데 그런 꿈 안 그런 적 없어요. 자다가 꿈도 안 꾸고 아무 상황도 아닌데 혼자서 자면 갑자기 손쓰라치게 놀라서 일어난 적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아 뭐, 있어요? 되게 기분 나쁜 거. 갑자기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는 거. 아 다들 있구나. 난 최근에 그래갖고 이게 무슨 보통 언제 그래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자고 있다가 정말 꿈도 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래갖고 일어나갖고 주변을 막 두려워한 거야. 나 진짜 그거 있었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집에 싹 잤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근데 내가 꿈에서 오줌을 싸는 거야. 쌌죠 근데. 그러니까 오줌을 싸고 있는 거야 시원하게. 근데 진짜 싸죠. 싸는 건 따고 근데 꿈에서 오줌 싸면 진짜 싼다던데 하면서 진짜 싸요 진짜 싸요. 진짜 안 쌌어. 다행이네. 또 오줌을 갈 줄 아시네.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 오줌 싸면 진짜 오줌 싼다는데 그러면서 저 시원하게 오줌을 꿈에서 싸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 확인! 놀라가지고 오! 싼다! 안 쌌어. 화장실 가야지. 그랬, 진짜 그때는 아 시원하다 꿈에서 아차 시원하다 아차 아 시원하다 꿈꾸는데 이거 꿈인데 오! 아차 싶어. 그리고 LOL에서 싸는 거야. 와 진짜 아차 그렇지.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그건 있어요. 꿈에서 와.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뭐 계단에서 이렇게 발 살짝 헛디는 그런 꿈을 꾸면은 이렇게 자다가 막 이러잖아요. 옆에 이렇게 뭐 친구들 같이 있거나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자다 혼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뒤척인 것처럼 딱 해놓고서 그냥 이렇게. 그치, 그런 식이라고. 근데 난 정말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충격받아갖고 일어났다니까. 그것만큼 충격받지 않았을 거야. 오줌, 꿈에서 오줌을 시원하게 싸다가. 시원하게 꿈에서 오줌을 싸다가. 나린이가 보고 있을 텐데. 오늘의 스타킹으로.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나? 아, 나 정말 그때. 번개처럼 일어났어.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 진짜로 오줌 싸는 꿈꾸면 진짜 싸잖아요. 그래 그렇지. 그렇다는 설이 있잖아. 오줌 싸는 꿈꾸면 오줌을 진짜로 싼다고. 진짜 그렇지 않아요 사실? 보통 그래요. 고마워. 그래 본 적은 다들 있어? 저 그러면 아기 때 꿈꾸다 아기 때? 아기 때, 아기 때 기억이 있어? 아니, 초등학교 때도 저 똥을 아 오줌 똥이래 오줌 막 이불에 싸고 그랬어. 오줌 못 가렸구나. 이때는 뭐 어렸을 때야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커서. 커서는 없죠. 그리고 그거 나이 먹고 꿈에서 오줌 시원하게 근데 너무 시원한 거야. 하, 싸다가 갑자기 이게 꿈이라는 걸 눈치채는 순간 내가 그냥 보통 이렇게 일어나잖아. 벌떡 일어서 쌌나? 확 이러고 아 그때 진짜 너무 너무 놀래서 인생 스피드 너무 놀랬어 진짜. 볼사인 볼트였네요. 소스라치게 놀랐던 적은 꿈으로 소스라치게 놀란 거는 그때가 최고가 아닐까. 무슨 얘기 할 것 같지? 암네시아서부터 오줌 얘기로. 무섭네 진짜. 근데 제가 워낙에 영화나 애니메이션 좋아하잖아요. 완전히 몰입 좀 몰입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암네시아 게임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하면은 진짜 초대형 히트 상품이 나온 김동수의 암네시아. 회사를 위해. 난 귀신도 믿고 사실 다 믿고 나타나면 어떠지로. 근데 제가 귀가 센가 봐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귀신도 동생을 믿어. 난 이제 암네시아 하면 내가 그 주인공이 돼서 진짜 호흡곤란 일으킬 것 같아. 진짜 그럴까. 네. 진짜 어떻게 딱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 게임을 왜 해야 돼. 내가 왜 굳이 이 게임을 굳이 이걸 해야 돼? 진짜 공포 게임 왜 하는 거야? 근데 그 생각 계속 든다니까. 내가 그 방송 안 했으면 나 그냥 껐어. 진짜. 와. 방송 안 했으면 그냥 껐다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원래 그 화이트데이라고 우리나라 게임 있잖아요. 아, 네. 그것도 무서워요? 그것도 진짜 무섭거든. 그것도 무서워요. 전 한국. 난 화이트데이를 제일 잘 만들었어. 방송으로 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수희 아저씨 발소리 듣고 그냥 컴퓨터 꺼버렸어. 그리고 안 했어. 이거 너무 무섭다고. 근데 방송으로 한다고 화이트데이를 다시 했거든. 여전히 무서워. 최고의 명작이죠. 진짜 잘 만들어. 손놀이. 그래픽도 그 당시엔 엄청났고. 손놀이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사왔는데. 이번에 손놀이에서 뭐 게임 만들지 않아요? 손놀이 요새 뭐 하는지 몰라. 창세기전 온라인. 그건 소프트맥스에서 나올 거고. 손놀이는 어스토니아 스토리. 보같은 사과. 다크사이드 스토리. 패스맨. 어? 뭐? 패스맨이라고 중간에 나오는 캐릭터가 있어요. 옛날 게임들은 패스워드 쳐야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디스켓으로 사고. 그럼 그때 매뉴얼 보고 그걸 쳐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물어보는 패스맨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P 이렇게 돼서 그게 가깝다요. 손놀이랑 소프트맥스랑 놀이맥스라고 해가지고 뭐 합작해가지고 뭐 하나 게임 개발한다는 것도 많았나? 그러게. 아크투러스 이후에 손놀이 작품이 있나? 이제 손놀이 빠였는데. 환세치료전 이런 거 어디에 따는 거지? 그게 우리나라 게임이에요? 아니야? 전 그건 모르겠어요. 뭐야 이거? 오뎅 찰 텐데? 소리만 제목만 들어서는 중국 게임처럼 보이는데? 일본 컴파일 게임이래. 아무튼 기독게임 내일부터. 기독게임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한 명 해보자. 나 그거 보고는 싶다. 그게 무서워하는 걸. 영상 없나? 저
나는 어차피 공포게임 다 해본 거니까. 셋 중에 한 명. 그래서 공포게임 한번 해보자. 공포게임 날려봐서? 어 클리어하기. 그 하루만에 클리어 못해. 구경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플스의 비디오 게임 그 시간에? 그게 한 명이 대신?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요? 캠 하나 이렇게 딱 옆에 해놓고 가야 하자. 그거 보는 재미가. 그래서 애들이 자꾸 나뭐 공포게임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무서운데. 갈비아보는 불공정하니까. 뭐가 불공정해? 공정한데요? 공정한 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궁금하다. 시청자 투표로. 아니다. 그건 형이야. 그럼 동수야. 제가 경도를 했어요. 100% 형이죠. 그거 말고 일단 먹자. 동수나 당군이나 아니 빗돌이 생각보다 리액션이 좀 구려서. 네, 전 재미가 없어요. 아니야, 재밌어. 아니야. 구경을 해보고 싶어. 그거 하는 거를. 시청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나 욕할 것 같아, 하다가. 해요! 나 하다가 욕도 했어, 실제로. 나 그때 욕 진짜 많이 하거든, 나. 하면 되지. 재밌잖아. 우리가 뭐 방송사 심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과 방송을 하긴 했지만 괜찮아. 내 거 편집 영상 좀 찾아줄 거 없나? 우리 지금?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무섭다면 왜 무서운 건지도 궁금하고 내가 하고 싶진 않고 보고 싶어. 당군이 하는 걸 형과 해야죠. 아니 난 네가 하는 걸 보고 싶어. 형 시청자가 저는 형이 하는 걸 보고 싶어. 네가 이번에 암네시아를 하면 이번에 나올 신작을 내가 하겠어. 오 신작 뭐가 나오는데? 암네시아 2 신작. 진짜로? 응. 오 아 나 퍼즐 게임 못하는데. 근데 어드벤처 퍼즐 게임이죠. 막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어차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채팅으로. 자 그럼 날 잡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암네시아를. 다음 주? 아무 때나. 전설이 또 하나 탄생한다 이제. 그렇습니다. 거친 거기 없어요. 겁이 없다고? 그런 거 같아. 거친 없이 살아났습니다. 거침없이 하기가 힘든 게임이라서 그게. 이 부분도 미리 이렇게 영상 잘라놔야겠다. 진짜 나 진짜 안 무서워. 비포 애프터로. 심지어 옛날에 그 호시장 했던 걸 내가 편집도 했었어요. 진짜? 아 그럼 안 돼? 없었던 일을 해줬다. 내용은 몰라요. 그럼 뭐해? 별로 겁도 없다는 거잖아. 겁이 없다는 거잖아. 안 그럴 것 같은데. 나 막 리액션 엄청 날 것 같은데 당근이 형. 난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건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내가 몰입을 하면 되게 무섭겠죠. 형 겁 많은 것 같은데. 나 놀이기구 잘 타. 뭘가? 자랑스럽다 진짜. 너 이빨에 등꼈다. 놀이기구 진짜 잘 타요 나. 그렇습니다. 부럽네요. 아 무서움이 없어요. 아 여러분 핵폭탄 하나 더 제가 가져왔어요. 뭔데? 저희 지난주에 핵폭탄을 하나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너무 관심 없는. 무슨 핵폭탄이었죠? 핵폭탄인데 저기 지구 밖에 떨어졌어. 이 동네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아. 다들 쉬쉬해. 얘기를 더 이상 해주려고 하진 않는데 지난번에 프로리그에 새로운 팀이 창단된다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그랬는데 관계자분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무슨 소리냐. 장단이 아니다. 어 나온다. 응? 나온다. 아 우리가 소리를 못 듣네. 페넘브라? 아 이게 그거구나. 왼쪽. 우린 안 들리지.
소리가 시청자분들도 안 들려. 지금 들리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문을 부쉈어. 표정 봐. 아. 자식. 오, 지나갔어, 지나갔어. 오, 놀래라. 지나갔지. 키보드 지금 손 대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갔어. 사람이네. 분명 이쪽으로 지나갔지. 네. 안 없어질라나 쟤 또? 보통 사라지는데 왜 납작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어졌다. 긴장하느냐 편하냐? 지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탄 페넨브라? 머리 돌리는 거 봐. 머리 돌린다. 게임할 때 꼭 저래. 너무 시간을 지체한 거 아니에요? 해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제 원래 이렇게 지나? 애들이 계속 여기서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요. 그러면 나는 나가기 싫고. 와, 진짜. 아, 그러니까 뛰는 건 뛰는 건데 무섭잖아 지금 좀 봐. 분위기를 봐서 뛰어야지 뭐. 그래서 한 번 더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나? 분위기를 봐서 뛰어야지. 좀 날씬하다. 뭐 젊을 때라 그러시는데 핸섬한데요. 아,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터미는? 한 방에 딱 몰아서 쳐. 날씬하다. 이렇게 이제 뒤룩뒤룩 쪘다. 뛴다. 뛰네. 추천 해줘야 뛰는 거야. 자, 갑니다. 자, 추천 안 한 사람, 출석 체크 안 한 사람 빨리 한 번씩 해. 달립니다. 했어? 추천했어? 체크했어? 했어? 했어? 으아! 여기 있지? 오, 달리기 엄청 빠르네? 붙잡혔어! 잘 도망다니네. 어, 잘 도망다니면 되네. 여긴 어디야?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오, 다들 왜 막혀? 출처 시절이구나. 응. 아, 이거 해도 짜증이 난다. 그래요? 어. 또 암네시아 2? 아, 예고 영상 같은 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봅시다, 봅시다. 보수에 특히 보수를. 이거는 이건 아, 암네시아 했던 거. 이거는 내가 했던 거.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다 했던 거라서 잘 안 보일걸요? 화면 대체로 다 어두워요. 아우, 나 이거 보면 짜증나. 상상돼요? 아, 나 진짜 너무, 아우, 정말. 저거를 꼭, 그리고 내가 심야 시간 때 했단 말이야, 저때. 저때 저거하고 아프리카 랭킹 1위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 진짜 열심히 비디오 게임을 하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잖아요. 하루 1위 했었지, 하루. 해보래요. 2위만 계속 하다가 알렉산드의 방송입니다. 철구가 하루 방송 쉬는 바람에 하루 1위. 저게 압력이었죠? 내가 하면 되는구나? 밤에 해야겠다, 이제. 혼자 여기
4층 새벽에 좀 무서워. 혼자 있으면 무서워. 그렇지. 저 옆이 무슨 직업 학교 같은 게 있잖아요. 까매 끝에가. 어, 화이트데이 뭐. 그 느낌이야. 어. 그래서 안 보여 진짜. 까매 가면 혼자 있잖아요. 그럼 나 갖고 이렇게 쳐다봐 뒤에 이렇게. 여기 현관에 누가 보고 싶어. 야 같이 우리 여름 다닌데 같이 무슨 얘기해. 새벽 3시쯤 되잖아. 진짜 혼자 있을 때 있다고 야근하다 보면은 이때 수유 아저씨가 불 다 끄고 갈 때 있어. 화장실까지 싹 다. 진짜 거기다가 우리 화장실 앞에 그 철 문이 덕덕덕덕덕덕 해서 거기는 사람 진짜 튀어나올 것 같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가 계속 나. 이런 소리가 계속 나. 화장실 앞에 무슨 이상한 그 뭐 있잖아요. 네. 무슨 전극 같은 거 넣었는데 가끔 밤에 이렇게 있다가 저 이렇게 봐야 되잖아. 현관 보려면 문에 막 이렇게 봐. 그러니까 미션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모두가 다 퇴근한 시각 새벽 2시 반 혼자서 회사에 출근한다. 한 10시 오면 되지 뭐. 10시부터 어?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밤. 아니 사람들이 다 가고 주말에 10시 괜찮다. 10시 정도면 충분히 없다. 10시가 혼자서만 출근한다. 그리고 불 켜지 않는다. 사무실에 불을 켜지 않고 혼자서 자신의 PC를 켜고 방송을 시작하는 거지. 내 자리가 못 돼요. 왜? 앞으로 방송이 안 되더라고 제 자리. 아 어, 되는 자리에 세팅을 해서 미리 그러니까. 미션을 불 꺼놓고 아, 다 할게. 다 불 꺼놓고 뭐 다 할게. 아 왜? 나는 호수정과 다르게 아 집에서 사나이라는 걸 집에서 해서 무서운데 진짜 여기서 하면 여기는 진짜 소름 끼쳐. 무서워. 들어오는 그 입장에서 딱 들어오기 전에 딱 왼쪽이 그 직업 그 학교 좀 복도가 보이지 할래? 않는 어. 아니 오늘 안 됩니다. 왜? 아니 컨디션이 어 약속이 다음 주 딱 오늘이네. 다음 주 딱 오늘이네. 여러분 오늘 할까요? 아 다음 주 다음 주에 롤러가 끝나고 바로 아니야 10시부터 아니야 다음 주 우리 퇴근한 뒤 다음 주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도 끝내야지. 뭘 더 자꾸 뽑아먹으려고 자꾸 진짜 뽑아먹으려고 다음 주 한다고. 그렇습니다. 오늘이 말일이잖아요. 네.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그럼 다음 주에 일정이 안 나. 우리 시간이 없어. 주말에 왜 없어요? 토요일 밤인데 왜 없어? 그렇습니다. 오늘이 11월 말일이에요. 근데 엮지 마 그렇게. 아 11월까지 여자친구 만들었어? 못 만들었으면 당구나트 지금 찍을게요. 아니야 오늘 그냥 안내를 하자. 아니야 아니야 그거랑 별개지. 아, 엮지 말라고 봐 이렇게. 왜 엮으면 아, 오늘 아니에요. 오늘 아니에요. 왜 오늘은 안 되는 거야? 마음의 준비가 안 돼있어요 그날이야. 마음의 준비 안 됐을 때 해야지. 그날이야 뭘 또 이거 그냥 그날 다음 주 하겠습니다. 마법에 걸렸어? 아니야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무슨 요일 몇 시 그럼 이렇게. 아니 다음 주 금요일 롤러가 끝나고 잘 생각해봐라. 오, 잘 생각해봐라. 다음 주 금요일 롤러가 끝나고 공포 영화를 볼 때 다음 주 뭐, 아 잠깐만 내 말 끝나고 내 말 들어봐. 공포 영화를 볼 때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야? 준비되지 않았을 때. 아까 그러니까 엮지 말라고요. 뭐 그러면은 안내시하러 언제 해야 돼? 시청자들이 언제 원하겠어? 다음 주 금요일. 그때는 예상이 돼 있잖아. 예측이 돼 있잖아. 뭐라는 거야 이거. 야 요즘아 잘 생각해봐. 역시 시청자분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형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뭐? 나는 한다고 한 것까지도 가위가위보도 안 하고 내가 한다고 했어요. 그럼 형도 하나 양보해 주셔야죠. 뭘? 언제 하는지는 제가 정해야죠. 뭘? 언제 할 건지는. 안 돼? 오늘 동생 하세요. 그럼 준비 안 돼 있죠? 준비 안 돼 있죠? 지금이야 형. 그러다 암네샵 2 할게. 아니 그 지금 하세요. 그냥 뭐. 암네샵 2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원색을 안 하셨죠? 어. 준비 안 돼 있죠? 지금이야. 아 진짜 오늘 오늘 형이 하고 내가 다음 주 하고 되겠네. 내가 했던 건 네가 하는 건데? 내가 2 할게 그럼. 아니야 페넌브라도 있어. 그러니까 형이 페넌브라 해 오늘. 오늘? 어 준비 안 돼 있죠. 페넌브라 뭔지도 모르죠. 바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 설득력 있죠. 아까 내 했던 얘기 아니야? 아니 근데 형 나는 형 거 막 편집하면서 다 봤어요. 페넌브라랑 뭐 다 봤어요. 안 되지 다 봤어? 봤어요. 그럼 재미 없지. 그럼 형 봤어 안 봤어 형은? 안 봤어. 아 방금 바로, 봤어. 방금 봤어. 잠깐 봤잖아. 소리도 안 들리고. 어. 안 무섭던데 별로?
바로 형이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 지금 다들 어쨌든 시청자들은 형 저 어떻게 제가 할까요? 응? 제가요? 오늘? 다음 주에? 오늘을 오늘은 형이지. 오늘 준비 안 됐고 다음 주 준비가 있고. 됐잖아. 에이. 전형적인 나는 안 돼. 넌 돼. 나는 안 되죠. 넌 돼. 너 이상 낚이지 않겠다. 그러면은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해. 오늘 누가 할 건지. 그럴까? 남자답게. 남자답게 가위바위보로 해. 아 형 근데 재밌게 할 자신이 없어요 오늘은. 그럼 오늘은 재미. 이거는 재밌게 할 자신 이런 거 없어도 돼. 그거는 재밌게 할 거면 그거 할 필요가 없지. 뉴마트 형사 한 번도 하는 게 나. 그거는 그냥 하면 돼. 오늘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 동수 형. 뭐? 형이 오늘 한 번만 해주세요. 뭐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뭐야? 다음 주부터 공포게임 시원하게 할게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임이 마음의 준비가 됐어. 그래서 안 된다고. 나임이 마음의 준비가 됐어. 말도 안 돼.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있어. 와 진짜. 너는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잖아. 아니 마음의 준비 하긴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지금 해. 형 마음의 준비 되셨죠? 어. 하야 지금. 마음의 준비 됐으니까 다음 주에 지금이랑 똑같지. 나도 똑같잖아. 너 마음의 준비 안 됐잖아. 가위바위보 할래? 논리가 진짜. 가위바위보 할래요? 어? 논리가 그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몇 판? 아 무슨 남자가 3세판이지. 남자 3세판? 묵집바 아닌 게 묵집바? 어디야? 묵집바? 묵집바로 하자. 묵집바? 어 묵집바 진상 안 뭐? 되자. 묵집바 3세판? 어? 묵집바 3세판? 진짜 진짜 어? 지면 지금 당장 사람들 안 아니야 사람들 다 퇴근하고 우리 다 내려 나가고 퇴근한 다음에 30분 뒤에 혼자서 올라오는 거야 여기. 뭐 그럼 여기 있다가 30분 후에 불 끄고 하면 되지 혼자서. 굳이 뭐 또 혼자서 올라오고 아니야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너무 설정해 이어. 그래요?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해. 알겠습니다. 그 게임은 굳이 그렇게 안 만들어도 그냥 하면 돼. 알겠습니다. 상대파 남자답게 언제까지예요? 뭘? 끝날 때까지는 너무 오바잖아요. 그러면은 해뜰 때까지. 그래? 바퀴가 환해질 때까지 사무실이. IP 아, 환해지는 거 확인할 수 없어. IP일 전까지 하자. IP 한 3시. 야, 3시는 너무 짧잖아. 괜찮아. 3시까지밖에 안 한다. IPL 하면 어차피 아무도 안 봐. 아니 지금 시작하면은 몇 시야 지금? 지금 10시? 아, 9시. 9시. 지금 10시에 시작해봤자 6시간도 안 하는데? 롤러 끊고?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괜찮아. 1시간만 해도 사실은 3시까지. 뭐. 안 내면 3시까지. IPL 전까지. 해요? 오 긴장감. 3세판 카피디가 부근 깔아주겠지. 묵집바. 잠깐만. 앉아. 오와야 우리 진짜. 비장하지 별것다인데. 준비됐어? 뱀픽 음악 좀 틀어주세요. 별걸 다 한다 내가. 아, 진짜. 가죠?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끝에! 잠깐! 왜? 잠깐! 묵집바잖아.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뭐? 아 잠깐만! 잠깐만! 빠! 와! 묵! 빠! 끝에! 그렇지! 잠깐! 그렇지! 잠깐! 묵! 끝에! 한 판인 거예요. 일대요. 이거 무슨 팀 WE대 뭐 TPA의 결승전보다 훨씬 더 전략과 박진감 넘치고 심리전과 어. 대세는 패승승. 프로 묵집바오 갑니다. 3세 판이면은 이번 판 이기면 네가 이기는 건가? 그렇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암녀시아는 근데 깔 수 있어요. 설치할 수 있어요. 그 스팀에 내 거 걱정하지 마. 모든 걸 걱정하지 마. 내 거 스팀에 형이 아, 설치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내가 설치해 줄게. 준비되면 얘기해. 준비됐어요. 본능에 맡기겠어. 가위바위보! 그렇지! 아 진짜 본능이야. 그렇지! 잠깐만! 아 내지 마! 나 생각 좀 할게. 내지 마요! 막 몰래 우와!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기다려봐요. 아니 무슨 묵지 빠가지고 이제 다리야. 잠깐만. 이미 15,000번의 시뮬레이션이 끝났어. 룸버그? 15,000번의 시뮬레이션. 뭉! 아! 15,000번의 시뮬레이션 같은 소리 하고 있대. 준비됐어요? 응. 준비됐어요? 뭉! 그렇지! 그렇지! 잠깐. 이 손 안에 모든 걸 건다. 빠! 준비할까? 이거 뭐 같냐면 기다려 피고하는 저기 초딩들 피고하는데 목숨 걸은 거라 기다려 우리 중계하자. 자 당군 선수 공격턴 돌아왔습니다. 가요 찌! 연출 좀만 더 하면은 무한도전이야. 나 진짜 부끄러워. 나 니네들이 부끄러워. 진짜 준비 되셨어요? 토토 한번 할까? 얘네들 손에다가 무슨 로진 이런 거 좀 묻혀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야구 선수들, 체조 선수들이 역도 선수들 있잖아 손에. 이렇게 묻혀주고. 초크 좀 줄까? 손질가루 좀 묻히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갈까요? 오케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그렇지! 아, 딱 맨날 그렇지! 잠깐. 승리를 향한 갈증에. 계수! 됐어요? 준비? 난 준비됐어. 빠! 나 진짜 진짜 이거보다 한 20배 무섭다는 거 아니야? 지금도 무서운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 같아 지금. 이게 너무 무서운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암내시아 보다. 아 이게 너무 무서운 거 같아. 준비됐어? 야 이게 뭐라 그렇게 긴장됐냐? 이게 뭐라 그렇게 긴장됐냐? 나 진짜 맞아 진짜. 30대 남자들이 가위바위보 하는 게 뭐 이렇게 긴장돼? 잠깐만. 이 한 방에 모든 걸 걸겠다. 준비됐어요 저. 준비됐어? 준비됐어. 뭐야! 땡! 연경기에요! 바로 스틸! 준비하시죠. 야, 여기 영승부가 나오지. 뭐라고 이게? IPL 부담이 많겠는데? IPL 이거보다 재밌게 쉽지 않아. 갑니다. 공청이 중계진들 이거 보고 있으면 긴장하겠는데 어떻게 저거보다 더 재밌게 하지? 역시 꺼낸 사람이 하게 돼 있어?
말 꺼낸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건성지가 아이펠 전까지 또 암네시아를 해주실 겁니다. 김동성님께서. 대박. 대박. 우후, 큰일 날 뻔했다. 어우, 통 아파. 아. 빵통기한. 주말에 흥하다가. 형, 빵통 하지 말라고! 빵통을 해! 빵통기한. 아, 맨날 추창은 먼저 던졌거든. 아, 근데 단순히가 육맥 찍고 역전. 역시 회전기가 최고시다. 빵통기한 너무 웃겼다. 역시. 아. 인터뷰 한번. 아, 열심히 하시고. 뭐 조언이나. 저도 안 해봐서. 대신 제가 투 나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멋진 시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무서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 네. 전야제 시기네요. 벌써. 그러니까. 무섭지 않은데 무서운 척은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하면 다 티나요. 겁이 그런 거 공포영화 같은 거 완전 보면은 극장에서 소리 제일 크게 지르는 사람처럼. 오호! 막 이래요? 으쿠아! 진짜로? 옛날부터 여자친구들이 항상 공포영화 같이 안 봤어요. 여자보다 더 무서워해서? 근데 아, 봤는데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어 내가 볼 때. 야, 막 무서운 장면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분위기랑 분위기. 컨셉 자체가 무서운 거죠. 그래.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우리 더 얘기할 거 있나? 나머지 좀 뭐 자잘한 이야기들. 이야기들 있죠. 그러면은 3부에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롤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